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72편 공민왕의 딜레마 기황후 일족을 어찌할까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우리는 공민왕 원년 서기로는 1352년에 일어났던 조일신의 반란 사건을 소개했었는데요. 이 반란 사건은 그 전개 과정이 조금은 이상스러웠습니다. 다들 들으라! 나는 원나라 황후의 권세에 기대서 우리 고려 조정의 정산을 농단하고 온갖 전행을 일삼는 기씨 일족을 도륙을 내려고 들고 일어났다. 지금부터 우리는 기철, 기륜, 기원을 비롯하여 그 일당들의 목을 거둘 것이다. 자, 가자! 조일 씨는 무리를 이끌고 기씨 황후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나섰으나 모두 도주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기씨 형제들 중에서 기원 한 사람만 죽입니다. 이어서 조일씨는 자! 주상 전하가 머물고 있는 시어궁으로 가자! 조일씨는 왕이 거처하는 궁궐을 포위하고 숙직을 하던 몇 사람의 관리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궁궐을 호위하던 호위 군사들과는 직접 충돌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일신이 그 다음의 행보는 이렇습니다. 조일신이 왕을 위협하여 옥새를 꺼내게 하고는 스스로 우정승에 제수되고 정천기를 좌정승으로 이구원을 판삼사사로 나영거를 판밀직사사로 장승량을 응양군 상호군으로 임명하였으며 공민왕을 위협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우정승이 되는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벼슬을 마구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기황후 가문의 우두머리격인 기철의 집으로 군사를 보내서 습격을 했지만 결국 체포하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의 진행 상황을 볼 때 이 조일 씨는 기황후 세력을 타도하려고 했을 뿐 임금인 공민왕을 어찌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조일 씨니 공민왕의 충복 출신인데다가 이 공민왕 역시 기철을 비롯한 기황후 일족의 득세를 아주 못마땅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민왕이 조일신의 반란을 사주했거나 최소한 방관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란 사건이 점점 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최화상, 그대는 내 손에 죽어줘야겠어! 야! 갑자기 조일 씨는 거사를 함께했던 동료 최화상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주상 전하, 반란 주모자 한 명을 처단해 싸웁니다. 이제 또 다른 주모자들을 처단하러 갈 것인데 전하께서 앞장서서 그자들을 잡아오라는 어명을 내리시옵소서. 아니, 또 다른 주모자라면 누구를 이름인가? 장승량과 정천기 일당이옵니다. 그자들을 잡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도록 하지. 장승량과 정천기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들이도록 하라. 장승량 등 89명을 체포하여 목베어 그 머리를 내걸었으며 정천기를 옥에 가두고서 그의 아들 정명도를 목베었다. 정천기와 장승량은 모두 조일신과 거사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조일신 자신이 공민왕을 협박해서 좌정승과 응양군 상호군이란 벼슬을 주었던 거사 동지였는데요. 그들을 반란 주모자로 몰아서 죽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공민왕의 생각이 복잡해졌겠죠. 왕이 단양대군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갔는데 도중에 주상 전하, 제술 한 잔 받으시옵소서. 자, 내비마마와 왕비마마께서도
이 조일신의 술을 한 잔 받으시지요. 조일신이 말 위에서 왕과 대비와 공주에게 술을 바쳤다. 조일신이 좌우에 호령을 하니 조정 신하들이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여는 자가 없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공민왕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전임 좌사 이인복을 은밀하게 불러드립니다. 주상 전하, 부르셨사옵니까? 쉿! 소리를 낮추라. 그대도 알다시피 나라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신하된 자가 감히 난을 일으킨 것인데 어찌 두고 볼 수 있겠사옵니까? 엄벌에 처하시옵소서. 만일 결단을 내리지 않고 어물러물하다가는 전하께 화가 미칠까 두렵사옵니다. 네, 그래서 부른 것이다. 과인이 곧 행성에 거동하여 원로 대신들과 은밀하게 의논한 다음에 조일신 그자를 제거할 것이니 비밀리에 사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라. 어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 공민왕은 행성에 거동하여 김첨수에게 명하여 조일신을 잡아오게 하고 행성의 문 밖에 끌어내어 목을 베었다. 이어서 조일신을 따랐던 일당 218명이 투옥됩니다. 사실 기철 세력을 척결하려고 하는 데에는 공민왕과 조일신의 목적이 동일했는데 문제는 조일신이 일부 기씨 일족을 살해한 다음에 본인이 전국 주도권을 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공민왕의 어떤 전국 주도권을 뺏는 거 결과로 이어지면서 공민왕도 결국은 조일신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기씨 일족을 친 것까지는 공민왕의 심정적인 동조를 얻을 수 있었겠으나 그 자신이 국왕을 무시하고 또 전국 주도권을 거머쥐려 했다가 목숨이 달아난 것이죠. 공민왕은 조일신을 처단한 뒤에 다음과 같은 교서를 발표합니다. 황천이 돌봐주지 않은 탓으로 재변이 자주 일어나더니 적신 조일신 정천기 등이 흉악한 무리들을 모아 반역을 도모하였으나 조정이 보살핌에 힘입어 원흉들을 모두 처형하였다. 무릇 백성들은 모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이며 다시는 놀라 동요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는데요. 이재현을 우정승에 그리고 조익청을 좌정승에 임명할 것이며 류탁을 판삼사사에 홍원박과 김승택을 찬성사에 조율을 도첨이 평리에 이공수를 삼사우사에 임명할 것이다. 또한 문백과 김광현 조일신이 반란을 일으킨 직후에 공민왕을 협박해서 스스로 꿰찼던 우정승 자리에 공민왕은 이재현을 앉힌 것이며 정천기에게 주었던 좌정승 벼슬을 조익청에게 제수한 것입니다. 공민왕이 모름지기 개혁정책을 수행할 대행자로 이재현을 내세운 셈인데요. 그러나 이재현은 기황후 일족의 우두머리인 기철과 인척관계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재현 같은 경우 기철과 인척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시 세력들을 처단하는 데 나서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고 조익청도 대체로 개혁적이었던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전에 기철이 1340년대 초반에 그 이른바 입성론을 제기하면서 원제국 쪽의 고려 간섭 강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구를 함께 제기했던 인물이기도 해서 이 조익청이 그 둘은 모두 일종의 중도 성향의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향 자체가 중도 개혁 쪽이어서 개혁을 완벽하게 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거니와 또 누가 들어와도 기철 세력이 존재하는 한 충분한 개혁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재현은 우정승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강원대 윤은숙 교수의 얘기입니다. 공민왕은 조일신의 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재현을 우정승에 임명을 했지만 이재현은 3개월 만에 이제 우정승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물러난 사유에 대해서는 뚜렷하진 않지만 공민왕의 조일신의 난에 대한 애매한 태도 또 그 이면에 있는 기철 고용부 등에 대한 부원 세력을 제거하려 했던 목적에 대해서 그 암묵적인 동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재현은 공민왕의 반원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원과 고려의 국제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고요. 그러나 국민왕은 자신의 개혁정책의 전면에 이재현을 내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왕은 조일신의 난 직후에 자신의 정책 수행의 대행자로서 이재현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재현을 위시한 신진 사대부들이 자신의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민왕 2년에 해당하는 서기 1353년의 신원사 기록을 들춰보면 기황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참고로 지정은 원나라 순제의 연호고요. 왕기는 공민왕의 이름입니다. 지정 13년에 황태자를 창립하고 천하에 대사령을 내렸다. 태자는 기황후의 소생인데 기씨는 고려인으로 본래는 미천하였다. 이때 와서 순제가 기황후의 아버지를 영안왕에 봉하고 어머니 이씨는 영안왕 부인에 봉하였다. 또 황후의 조카 기철을 대사도로 삼으니 부귀가 한 시대를 뒤흔들었다. 기철이 한층 더 교만하고 횡포를 부려서 왕기가 견딜 수 없었다. 그러니까 원나라의 공녀로 바쳐졌던 기씨 가문의 여자아이가 기적적으로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황후가 됐고 이어서 자신의 소생을 황태자로 책립하는 데 성공했으니 기철을 비롯해서 고려에 있는 그의 일족들의 기세가 어땠을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이때 황태자로 책봉된 기황후의 아들은 몽골식 이름이 아유시리다라였습니다. 1353년에 토곤 테무르칸이 그 아유시리다라를 황태자로 책봉한 뒤에 칙령을 통해서 중서성과 추밀원 그리고 어사대가 황태자에게 먼저 상주하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아유시리다라에게 권력의 절반을 넘겼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모친의 출신이 미천할 경우에 즉위하지 못했던 전례를 잘 알고 있었던 기황후는 당시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토건 테무르로부터 양인까지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원 조정에서는 황태자파와 황제파로 나뉘어서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되죠. 기황후는 가능하다면 이 당시에 고려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아들 그 아유시리다라를 즉위시키고 싶어했습니다. 이 아들을 황태자로 창립하는 데 성공한 기황후가 황제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아들을 황위에 앉히려는 공작까지 벌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려 출신 기황후의 아들이 황태자가 됐다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파장을 낳게 되는데 이 1353년에 황태자가 되면서 일단 고려 내에서 이 기황후의 모친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게 되고 그다음 기황후의 부친 당시 사망했던 기자오의 영안왕후를 경왕이라는 일정왕후로 고치게 됩니다. 근데 일정왕후가 당시 가지는 권위가 대단하거든요. 기황후의 부친이 경왕이라는 일정왕후를 받았다는 것은 공민왕과 거의 쌍벽을 이루거나 그런 능가는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원조정에서 인증을 했던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공민왕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죠. 일자왕호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황제 밑에 있는 제후들에게 왕호를 부여하는데요. 그 왕의 이름이 두 글자가 아니라 한 글자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원제국에서 한 글자로 된 일자왕호는 몽골 황실의 황금씨족에게만 부여할 만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충렬왕은 고려왕과 더불어서 심양왕의 호를 받았었는데요. 쿠빌라이의 손자인 충선왕이 그 왕호를 물려받은 뒤에 심왕이라는 일자왕호로 고쳐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죽은 기황후의 친정아버지 기자오의 왕호를 원나라에서 처음엔 영안왕으로 했다가 이후에 일자왕호인 경왕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씨 일가의 고려에서의 세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죠. 주상 전하, 아무래도 원나라 황실에 생일 하례를 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아니, 황제의 생일이 아닌데 무슨 생일 하례를 한단 말이냐? 곧 황후의 생일이 아니옵니까? 그동안 황후의 생일에는
축하 사절을 보낸 적은 없는데. 하지만 상대가 기왕후가 아니옵니까? 내키지 않더라도 축하 사절을 보내시옵소서. 공민왕은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치고 황후 생일에 예물을 바쳤다. 황후 생일에 대한 할애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공민왕 2년 8월에 원나라에서 만만태자를 고려해 보내와서 연경궁에서 연회가 열리는데요. 이 연회의 장면을 보면 기황후 일족의 세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만합니다. 우선 자리 배치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연경궁에서 연회가 열렸는데 공주와 태자는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앉고 공민왕은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앉았으며 기황후의 어머니인 이씨 부인은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앉았다. 자, 남면한다고 하지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는 자리가 상석인데요. 원나라에서 온 태자와 공민왕의 왕비인 원나라 출신의 노국대장 공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공민왕은 기황후의 어머니 이씨와 동서로 나누어서 마주보고 앉은 구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살펴보기로 하죠. 자, 태자께서는 잔을 받으십시오. 술을 따라 올리겠습니다. 오, 그러면 고려왕이 따라준 술맛을 보도록 할까. 공민왕이 먼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원나라 태자에게 잔을 올렸다. 자, 그러면 이제 나도 술잔을 돌려야겠군. 영원왕 대부인부터 한 잔 받으시오. 태자는 공민왕이 올린 술을 서서 받아 마시고는 차례로 술잔을 돌렸는데 우선 이 씨에게 따라준 다음에 공민왕과 공주에게 따라주었다. 연애가 벌어졌을 때 누구에게 먼저 술을 따라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의전관계 문제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때 뭐 몽골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제 이시부인한테 먼저 따라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민왕은 원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열이 이시부인보다 낮은 서열이었기 때문에 몽골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또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고려의 입장에서 이걸 이해한다면 고려의 국왕은 공민왕이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충돌이 나중에 이제 공민왕이 기처를 제거하는 하나의 단초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 번의 연회를 치르는 비용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휘청할 정도로 출혈이 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회가 한창 흥겨워질 무렵에 사신과 그 수행자들이 사편 삼돌로 올라와 앉고 호위 인원들이 동편 삼돌로 올라앉은 후 고기를 차려놓고 먹기 내기를 하면서 즐겼는데 많이 먹고 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었다. 연회가 끝나자 일동이 뜰로 내려가서 각각 몽고 노래를 부르면서 무도를 하며 뜰 한복판에 모여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다. 이 연회에서 쓸 꽃을 만드는데 5,144필의 포백이 소비되고 기타의 물자도 이에 상응하게 소모되어 이로 인한 물가의 폭등이 있었으므로 이후로는 공적연회, 사적연회와 불공기도 등에 기름, 꿀, 과실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이후에 원나라 제국 내에서 기황후의 세도가 날로 강해져서 순재를 밀쳐내고 황태자를 황제의 자리에 앉히려는 공작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기황후의 세력 자체가 워낙 커지니까 원 제국 정부 내의 관료 세력들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서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자기 아들인 그 황태자를 갖다가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순재가 황태자에게 선양을 한 형식을 그런 상황을 끌어내고자 음모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 두 번의 선양 음모가 있었는데 이 모두 발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한 번도 처벌을 안 받았고 순재가 기황후와 한 달 정도 안 만나는 정도의 처벌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도 기황후의 당시 세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공민왕 3년 6월. 주상 전하, 원나라의 탈탈 승상이 이분왕 중 함난아이를 급히 사신으로 보내왔사온데 군사를 일으켜야 한다고. 그러니 또 군사를 말이오. 무엇이라 하였소? 군사를 일으키라? 예, 군사를 일으키라는
황제의 칙명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대체 원나라에서 또 무슨 변이 생겼단 말이오? 고우의 적당 장사성에 대한 토벌 작전에 나설 것이라 합니다. 시급히 군대를 편성하여 8월 10일까지는 연경에 집합해야 한다고 통보를 해왔사옵니다. 8월 10일이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언제 모병을 내서 군대를 편제해 그때까지 연경까지 간단 말이오. 무리한 요구이니 응할 수 없다고 전합시다. 황제의 칙명인데 거역하잔 말이오. 그러니 서둘러 군사 자, 조용들 하시오. 칙명을 받은 이상 서둘러 군사를 뽑아 전장으로 보내야 할 것이오. 자, 이번 모집에 응하는 자에게는 3등급을 승진시켜줄 것이오. 42개 도부의 명에서 각 영마다 인원을 할당하여 징집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조정의 백관들과 각 종파의 승도들에게는 말을 내게 해서 합당한 값을 주고 사도록 하시오. 그렇다면 이때 원나라 조정의 토벌 대상이었다는 장사성 무리는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윤은숙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원나라 말기는 자연재해가 극심하게 발생을 했고 1441년부터 1368년까지 총 280회의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으니 그 피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황하의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하남행성의 그 백성들을 동원을 해서 다시 치수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화근이 되어서 홍건적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민왕 3년 즉 1354년을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 이들의 반란은 원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었습니다. 하남행성에서 대대적인 토벌에 착수를 해서 반란을 개별시키게 되고 무리들이 이제 강남과 하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산발적인 약탈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 이제 그 고우성은 지금의 이제 강소성 일대인데 하층민이었던 염장 노동자들을 동원을 해서 장사성이 반란을 일으킨 곳입니다. 그런데 고려로서는 그동안 수차 원나라로부터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에 협조하라는 조군 명령을 받고 군사를 징발해서 출정하기도 했고 또 출정 중에 상황이 끝나서 되돌아온 적은 몇 차례 있었어도 고려의 군대가 원나라 땅에까지 원정을 가서 직접 그곳에서 전투에 참가한 경우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나라에서 온 이분왕종 함나나해가 가져온 조서를 보면 아예 고려 장수들의 이름을 적시해서 정예군을 뽑아서 보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톡토라고도 하고 탈탈이라고도 하는 이 승상이 황제의 이름을 빌려서 고려에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황제의 명을 받아 남방을 증발하게 되었다. 고려 왕은 염제신, 유탁, 권겸, 원호, 라영걸, 인당, 김용, 이권, 강윤충, 정세훈, 황상, 최영, 최운기, 이방실, 안우 등 40여 명과 수군 300명을 반드시 보내야 할 것이며 원나라 측에서는 아예 고려 장수들의 이름을 못 박아서 기록하고서 그들로 하여금 정예병을 동원해 참전토록 했는데요. 일단 7월달이 돼서 염제신과 유탁 등 40여 명이 군사 2천을 이끌고 출정 준비를 마칩니다. 주상 전하, 다녀오겠사옵니다. 그대들은 모름지기 우리의 정예병인 만큼 전장에서 군사의 기상을 유감없이 떨치고 돌아오도록 하라. 출정하라! 출정하라! 염제신과 유탁 등 40여 명의 장수들이 군사 2천여 명을 이끌고 원나라로 가는데 왕이 영빈관에 거동하여 친히 이들을 사열하여 보냈다. 그런데 고려 군사들이 압록강에 도착했을 때 사단이 생깁니다. 원나라 승상으로부터 지목을 받아서 군사를 이끌고 함께 출정길에 올랐던 장수들 중 강윤충이라는 사람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입니다. 자, 참고로 강윤충은 어떤 인물인지 폐행열전에 올라있는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강윤충은 근본이 천한 사람이었는데 충수광을 섬겨 호군벼슬을 하였다. 이때 낭장 백유의 처를 강간하였으므로 감찰사가 국문하여 자백을 받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충무광 때 찬성사로 승진하였다. 이때 조득구가 왕후에게
강윤충이 어린 임금 곁에서 임금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으니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강윤충은 왕을 꾀어서 조득구를 탐나로 귀양가게 만들었다. 당시 어린 충무왕의 어머니인 덕녀공주가 젊은 몸으로 궁중에 있었는데 강윤충이 궁중에 출입하면서 공주의 총애를 받으며 정권을 장악하고 세도를 부렸다. 누군가가 익명의 공개장을 감행령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찬성사 강윤충이 임금의 어머니와 통하여 음란한 행동을 수시로 하면서 정치도감 사업을 방해하고 있으니 그를 죽이면 나라의 우환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물이 바로 그 장사성을 토벌하기 위한 고려 측 원정군의 40여 명 장수들 중 한 명으로 끼어 있었던 것이죠. 고려의 군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찬성사 강윤충이다. 저 압록강을 건너면 남의 나라 땅이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친척들과 헤어져서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죽음의 땅으로 가야 하는가? 그 땅에서 과연 살아 돌아올 수나 있겠는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중에서 정예 기병 50명을 특별히 뽑아서 말머리를 돌려 서울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처음에 출병을 주장한 자의 목을 베어버리자! 그렇게 한다면 염제신 장군께서도 나의 행동을 막지 마십시오. 아니 될 말이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주상 전하의 명을 받고 군사를 움직여 전선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헌데 출병을 주장한 사람을 죽이자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 임금은 하늘인데 어찌 충신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이냐? 저자의 선동에 부하내동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리야! 염제신은 강윤충의 선동을 피해서 유탁 등과 함께 급히 샛길로 군사를 이끌고 빠져나가 위기를 면합니다. 한편 명망 있는 장수들과 정예병들이 모두 장사성 정벌을 위해서 원나라로 가버리자 공민왕은 신변에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궁궐 호위는 어찌하고 있는 것인가? 일부 군사들로 호위를 하게 했사오나 궁궐 호위를 맡았던 장수들과 정예병들은 대부분 원나라로 출정을 해버려서 계궐을 지킬 장병들까지 모두 전선으로 내몰아버리면 어찌하자는 것인가? 하오나, 이 원나라 승상이 장수들 이름까지 적시에 차출하는 바람에 어찌할 수 없었사옵니다. 그렇다고 모름지기 임금이 거처하는 대궐의 호위를 오합지졸들에게만 맡겨두고 있자는 것인가? 서둘러 보충을 하겠사옵니다. 어떻게 보충할 셈인가? 서해도에서 활 잘 쏘는 궁수들을 모집하여 대궐 호위병으로 충원할 것이옵니다. 서두르도록 하라! 원나라 승상의 요구에 궁궐 호위 군사들까지 모두 징발당하고 나서 불안해하는 국왕의 모습. 당시 고려의 처지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출정을 거부하면서 정예병을 뽑아 개경으로 돌아와서 출병을 주장한 사람의 목을 베자 이렇게 선동을 했던 강윤충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얼마 뒤에 그가 처벌을 받기는커녕 판삼사사로 오히려 진급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의아스럽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원나라 군을 도와서 반란군 토벌 작전에 나섰던 고려 군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었을까요? 태사 톡토가 군사를 거느리고 고우성을 공격할 때 고려에서 정벌에 참여한 류탁 등의 장수와 사졸 그리고 연경에 있던 고려 군사 총 2만 3천 명이 선봉으로 나가 싸웠다. 고우성은 현재 강소성에 있었던 성의 이름입니다. 자, 북을 크게 울려라! 자, 내가 선봉에 설 터이니 우리 고려의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돌격하라! 물러서지 마라!
한나로군 본대가 나서기 전에 우리 고려군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궁사들은 부하살을 날려라. 바로 이 고우성 전투를 통해서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최영이었습니다. 최영은 평장사 최유청의 5대손이다. 최영은 풍채가 헌걸차고 체력이 뛰어났다. 처음에 양광도 도순문사에 휘하했으면서 누차 외적을 사로잡아 용맹을 떨쳤으므로 달적으로 채용되었다. 공민왕 원년에 조율신이 반란을 일으키자 최영은 안우, 최원 등과 협력하여 그들을 처단하였다. 효군으로 임명되었다가 공민왕 3년에 대우군이 되었다. 이전에도 젊은 무관으로서 왜구 소탕작전과 반란군 조일신 무리를 토평할 때 활약을 하기도 했지만 종 3품의 대호군으로 승진돼서 군사를 지휘했던 이 고우성 전투야말로 그를 무장으로서의 용맹을 과시한 데뷔 무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이 불타고 있다! 불화살을 쏘아라! 열전에 나타난 기록에 따르면 최영은 고려군을 이끌고 그 고우성 전투에서 무려 27번이나 전투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란을 일으킨 장서성의 군사들은 염전에서 일하는 제염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지휘체계도 뭣도 없는 도적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 장사성은 대주라는 나라 이름을 선포하고 스스로는 성왕을 칭했을 만큼 만만찮은 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장사성은 1354년에 국호를 대주라고 칭을 하고 다음에 희하의 제업 노동자들과 그 운반 노동자들 대거 동원을 해서 큰 세력을 성장하였습니다. 원 정부에서는 톡토를 파견을 해서 장사성의 반란을 제어하고자 했고 이때 이제 고려 정부에 도움을 요청을 해오게 되자 국민왕은 채영을 비롯한 뭐 유탁이나 염재신 등의 한 40여 명의 장수들과 2만 5천 명의 군사를 보내서 원나라를 돕게 되고요. 톡토의 군 80만과 함께 고우성에서 이제 전투를 벌여서 장사성의 군대를 크게 무찔러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고려군이 참전했던 그 전쟁은 마무리가 좀 이상하게 됩니다. 이제 곧 적들의 성이 무너질 것이다. 공성도구를 지참하고 성문을 부수러 가자. 장군! 이만 공격을 멈추시오. 고려군에게 공격을 중단하도록 요청한 사람은 톡토의 휘하에 있던 달단지 원로장이라는 원나라 장수였습니다. 아니, 이제 머지않아 성이 함락될 것인데 어찌하여 공격을 멈추라 하는 것이오? 전쟁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나라와 합동으로 하는 것이오. 그리고 엄연히 우리 톡토 승상이 총사령관인데 명령을 듣지 않을 셈이오.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처부수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요. 자, 고려군은 수경지로 퇴각하라! 그런데 고려사 저료에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술 하고 있습니다. 성이 함락되려 할 때 달단지의 원로장이라는 원나라 장수가 와서 우리 고려 사람들이 공을 독차지할까 두려워서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 내일 처부수도록 하자 하고는 군사를 회동하여 퇴진하였다. 그런데 이튿날 다시 공격태세를 갖추고 출정했던 고려군은 허탈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저게 어째 된 것인가? 적군이 밤시간에 성벽을 모두 포수해 놓았잖는가? 그동안 피 흘려가며 싸웠던 것이 아무 쓸모가 없게 돼버렸지 않는가? 이런 빌어먹을 원나라 장수놈들! 고려군과 원나라군은 다시 공격에 나섰으나 좀처럼 성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 아니, 저기 포박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당신네 원나라의 톡토 승상이 아니오? 전쟁이 한창인데 어찌 된 일이오? 어떤 자가 우리 승상을 참소해서 결국 황제 폐하께서 승상에게 유배형을 내리셨소. 지금 승상께서는 멀리 회안으로 귀향을 가시는 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군은 이후에도 육합성을 함락시키는 등의 전과를 올립니다. 물론 고려군의 손실도 있었습니다. 고려에서는 이관과 채원 등 여섯 장수가 전투 중에 사망했으며 최영은 힘껏 싸우다가 몸에 두어 군데 상처를 입었다. 장사성이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1350년대 초반에 강남의 한 군웅으로서 세력을 떨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원제국 정부 단독으로 토벌하기 어려우니까 고려 쪽에다 군사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 토벌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벌을 주도했던 톡토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게 되는데 패전의 책임도 있었지만 또 톡토 본인이 당시 이 원조정 내에서 여러 견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각을 한 것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민왕 4년 원나라에서 야사불화가 강향사로 고려에 옵니다. 이 강향이라는 말은 향을 내린다는 의미인데요. 원나라 황제가 향을 내려주면 각 지방의 각 관아와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그 향을 나눠주고 제의를 지내게 하는 임무를 띈 사신을 강향사라고 얘기합니다. 1319년에 원나라에 머물고 있던 충선왕이 황제에게 강향사를 자처하고 중국의 강남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황제가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돼서 유배형을 받았다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공민왕 4년에 원나라 황제인 순제의 강향사로 임명되어 고려에 온 야사불화는 이 태생이 고려인이었습니다. 야사불화는 본시 고려 사람인데 원나라에 들어가 황제에게 총애를 받았다. 그의 형 서신계는 육제가 되었고 아우 서흥년은 상호군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며 상과 벌을 마음대로 내리니 온 나라가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이때 강양사로 온 야사불화는 가는 곳마다 방종하고 횡포를 부렸다. 문을 열지 못하겠느냐? 누구시오? 나는 대원제국 황제폐하가 보내신 강양사다. 너희 충청도 알렴사에게 향을 내리러 왔는데 폐하의 강양사가 왕림한다는데 마중을 나오지 않다니 괘씸하구나! 알렴사는 당장 나와서 물어 펄끓어라! 야사불화의 횡포와 거만함이 이러하였으나 존무사나 알렴사들은 수모를 겪고 욕을 먹으면서도 감히 누구 하나 그의 비위를 거스르지 못하였다. 야사불화가 전라도에 갔을 때 전라도 안무사 정지상도 그를 공손히 맞이했으나 그는 매우 거만하게 굴었다. 그런데 이 야사불화를 접대할 접반사로 임명된 홍원철이라는 인물이 이 평소에 정지상에게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죠. 정지상에게 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야사불화에게 이렇게 꾸며서 일러바칩니다. 강양사 나으리, 전라도 알렴사 정지상, 저자를 가만두어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 접반사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알렴사가 무슨 죄가 있단 게냐? 정지상 저자는 평소에 원에서 오는 사신들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는 아주 불량한 벼슬아치입니다. 이 기회에 저자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십시오. 아, 그래. 여봐라! 전라도 알렴사 정지상을 잡아다 포박하라! 아무런 잘못도 없이 홍원철이라는 접반사의 무고로 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 정지상으로서는 분을 참을 길이 없었겠죠. 정지상은 지방관아의 관리들을 불러 모은 뒤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잘 들어라! 너희들은 아직도 기황후의 일족들이 우리 고려 조정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줄로 아느냐? 옛날 얘기다! 나라에서는 이미 기씨 일당을 추멸했다! 그리고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더 이상 원나라를 섬기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김경직 장군을 시켜서 압록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원나라 사신으로 온 저 야사불화란 자는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고 체포될 것이다. 너희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빨리 옥문을 열고 나를 구출하라! 음리들이 소리를 지르며 몰려들어가서 정지상의 포박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풀려난 정지상은 어떻게 했을까요? 강양사 야사보라는 냉큼 나오너라! 아니, 저 죄인을 누가 풀어줬느냐? 그리고 너 지금 뭐라 하였느냐? 한나바 알렴사 주지! 감히 대원제국 황제폐하의 강양사! 강양사인지 야사부란지 저 못돼먹은 놈과 거짓을 꾸며 고자질한 적반사 홍원철! 저 두 놈을 오랏줄로 포박하라! 예! 예! 네 이놈! 네 이놈이 감히! 정지상 네 놈이 정녕 미친개로구나! 이번에 황제폐하가 보내신! 저 쓰레기에 빠진 적반사도 엉덩이를 걷어쳐버려라! 그리고 강양사 저놈이 차고 있는 황제의 금패를 빼앗아가지고 오라! 정지상은 야사부라와 홍원철을 옥에 가두고서 내친 김에 야사부라로부터 빼앗은 금패를 가지고서 개경으로 향합니다. 정지상은 전주에서 개경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공주를 지나가게 됐는데, 이곳 공주에서 할 일이 있으니 며칠 머물렀다 갈 것이다. 나으리, 공주에는 무슨 볼 일이 있으신지? 이 고울에서 권세를 휘두르며 백성들을 못살게 굳는 놈이 있다. 강행사 야사보라의 아우 성녀가 그놈이다. 당장 가서 그놈을 잡아오도록 하라. 예, 나으리! 드디어 성녀가 영문도 모르고 잡혀왔는데, 저놈을 사정 두지 말고 마구 쳐라! 정지상은 야사부라의 아우 서홍녀를 붙잡아 철퇴로 수일 동안 매질을 하였다. 서홍녀가 매질을 못 견뎌 죽었다. 그런 다음 개경으로 올라간 정지상이 왕에게 사실대로 고하는데 공민왕이 화들짝 놀랐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그자의 소행이 아무리 밉다 한들 그자는 황제의 사신이 아닌가? 황제의 사신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응징하는 고려 관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옵니다.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그 동생 서흥녀는 또 어찌하여 죽도록 매질을 했단 말인가? 전하, 이제 저는 원이 없으니 저에게 벌을 내리시옵소서. 과인을 원망해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여봐라! 전라도 알렴사 정지상을 순군옥에 가두고 정지상과 행동을 함께한 음리들을 체포하라. 전주 목사 최영기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니 잡아오도록 하라. 아, 그리고 정지상이 가져온 이 금패는 야사부라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전라도 알렴사 정지상은 기씨 세력을 비롯해서 원나라를 배경으로 전횡을 일삼아온 부원배들을 모처럼 통쾌하게 응징을 하긴 했는데요. 공민왕은 그 뒤처리를 하느라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정지상이 옥에 갇혔을 때 기씨 세력이 주멸됐고 고려도 이제 원나라를 섬기지 않게 됐다고 하자 그게 순 거짓말이었음에도 사람들이 그걸 믿고 정지상을 풀어주고 행동을 함께했다는 사실이 이채롭지 않습니까? 정지상은 그 시기 벌써 원나라의 쇠퇴나 혹은 멸망을 예견했을까요? 고려사에 따르면 기철을 비롯한 기씨 일족은 기황후의 세력을 믿고 방자하고 교만했고 또 가진 행포를 부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국왕의 통제에서 벗어나 토지와 농민을 빼앗고 관리의 선발과 임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황후가 이를 금하는 명령을 내리긴 했으나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 1355년은 이 당시에 원나라의 몰락을 점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순제 토곤템으로 가하니 지정갱화를 통해서 나름의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원나라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완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철 일당들의 어떤 폭행이 너무 지나치게 되니까 이에 대한 민심의 이완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록 홍건적이 들고 일어나고 장사성 일당의 반란으로 혼란이 일긴 했지만 이 시기에 원나라의 몰락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황제의 사신을 모욕하고 황제가 내린 금패도 뺏고 그 동생까지 타살한 것은 엄청난 대역죄일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정지상은 가벼운 처벌만을 받습니다. 공민왕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근데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시 세력을 척결한 다음에 공민왕의 원족이 몇 가지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요구 사항들을 세조의 구제를 근거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기황후 세력과도 화해를 시도하기 때문에 정지상을 처벌한 것은 일단 기씨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부분만큼은 정지상의 말이 동의를 하긴 하면서도 정지상의 발언이 이제 그 고려가 원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단속을 하는 차원에서 처벌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전주는 그 일로 인해서 천민 집단 불악인 부곡으로 강등이 됩니다. 11월에 전주를 강등시켜 부곡으로 삼았는데 이는 전주에서 전라도 알렴사 정지상이 야사불화를 가두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민왕 4년 12월 공민왕에게 반가운 사람이 찾아옵니다. 주상 전하, 문안들이옵니다. 소인 쌍쌍의 천호 이자춘이옵니다. 기다리고 있었소. 그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비록 원나라에 귀화하였으나 마음만은 늘 우리 고려 왕실에 있었기 때문에 과인의 조부께서도 총애하고 가생하게 여기시었소. 허니 이제부터 그대는 조부와 부친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오. 명심하겠사옵니다, 주상 전하. 네, 이 공민왕을 찾아온 이 사람이 바로 훗날에 조선의 태조가 되는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입니다. 전주 이씨,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성계의 조상은 본래 전주에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이자춘은 강원도 북쪽 함경도 일대의 쌍성 지역에 살게 됐을까요? 윤은숙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성계의 고조부 이한사는 전주에서 이제 이주를 한 이래 원나라의 개원로 산하에 있는 남경 일대의 알동에서 천호장 겸 다루가치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90년에 그의 아들 이행리가 쌍성 총관부의 등주 지역으로 이주해 왔고 이때 그 원으로부터 고려 군민 다루가치의 직을 받아서 일대의 민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 때에 오게 되면 원 조정에서 그 원주민에게 특혜를 주는 삼성 조마 호계를 작성을 하려고 하니까 이주민 출신이었던 그 이자춘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 1355년에 공민왕을 만나게 돼서 고려로 전항할 의사를 밝히게 되니까 공민왕이 그에게 이제 소부윤이라는 벼슬을 하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기부가 결정되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공민왕이 이자춘을 불러서 만난 데에는 장차 기철 세력의 척결에 관련된 방책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때 공민왕이 이제 이자춘과 접촉을 하게 된 것이 어떤 배경으로 주선됐는지 모르겠지만 공민왕으로서는 당시 기철 세력을 척결한 이후에 그 수습을 위해서 기철 세력이 도피를 시도할지도 모르는 요동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일환으로 요동 지역의 세력을 구축하고 쌍성 지역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이 이자춘과 일종의 제휴 또는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려사에는 공민왕이 이자춘을 만났다는 기사 바로 뒤에다 쌍성 총관부가 있던 지역의 변천 과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쌍성 땅은 대단히 비옥하여 동남지방 백성들 중에서 일정한 재산이 없는 자가 이곳으로 많이 와 모였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중서성에 보고하였더니 황제의 재가를 받아 관리를 파견하여 왔으며 노양성도 관리를 파견하여 왔었다. 고려왕도 행성의 낭중인 이수산을 보내서 그들과 모여 새로운 백성과 전부터 있던 백성을 구별하여 등록하고 이것을 삼성조감호계라 하였던 것인데 그 후에 잘 다스리지 못하여 주민들이 점점 떠나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왕이 이자춘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다스리게 한 결과 백성이 이로부터 자기 직업에 안착할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렇다고 그동안 원나라 직할 영지로 넘어가 있던 이 쌍성 총관부가 폐지돼서 그 지역의 영토가 고려에 반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원나라 내부 사정이 혼란스러워서 쌍성 지역에 대한 통제가 느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민왕으로는 이 기회에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고 싶었겠죠. 뿐만 아니라 공민왕과 이자춘 사이에 정치적으로 이러한 밀약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공은 향후 원나라의 전국에 어찌 되리라 판단하고 있어? 한족 농민들이 도처에서 들고 일어나 붉은 건으로 표식을 하고서 중원을 누비고 있사온데 그 자들은 단순한 도적 무리가 아니옵니다. 그 세가 만만치 않아서 원나라 조정에서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옵니다. 지금의 혼란한 전국이 우리 고려에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오. 그 말씀은... 우리 고려의 발목을 묶고 있는 몽골 제국의 사슬을 이 기회에 끊어낼 것이오. 하오나 전하, 아무리 홍건적의 준동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는 하나 원나라는 대국이옵니다. 섣불리 반기를 들어서 저들을 자극하면...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를 과인이 그리 무모하게 처리할 것 같소? 우선은 원나라 황실 권력에 의존해서 우리 고려 조정을 농단해온 세력부터 정리를 할 것이오. 하오면 고려에 있는 기황외일족을... 그렇소. 황후의 오라비인 기철일당을 처단하고 그 일족에 기생하면서 가렴주구를 일삼아온 부원배 무리들까지 모조리 소탕할 것이오. 그리하시옵소서. 하오면 신이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사옵니까? 그래선 아니 되겠으나 만일의 경우 기철일당이 쌍성지역으로 도주해 들어갈지 모르니 그와 관련된 일은 이공에게 맡기겠소. 알겠사옵니다. 제 휘하의 군사들을 장악하고 있다가 기황후 일족이나 그 무리가 쌍성지역의 누군가와 연통하려 하면 가차없이 나서서 물리치겠사옵니다. 그리하시오. 일이 끝나면 쌍성 등 동북면의 방위를 내 이공에게 맡길 것이오. 황공하옵니다, 주상 전하. 물론 공민왕과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이 이러한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전개되는 여러 상황들을 참고해서 소급해 볼 때 공민왕이 이와 비슷한 밀명을 이자춘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왕조 실록 중 태조실록을 보면 1281년에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이 일본 정벌에 나서게 됐을 때 이자춘의 조부인 이행리 역시 원나라 조정의 지시를 받아서 쌍성 총관부의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게 됐는데 그때 충렬왕을 만나서 다음과 같이 사과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 있습니다. 저희의 선신께서 그때 조국을 등지고 북방으로 달아났던 것은 실로 감히 군부를 배반한 것이 아니오니 원하옵건대 성상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말하자면 이자춘에게는 증조부인 이한사가 고려를 등지고 원나라에 귀부했던 원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자춘이 기황후 일족에 대한 척결과 쌍성지역의 수복에 공을 세워서 고려의 공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72편 공민왕의 딜레마 기황후 일족을 어찌할까. 이상락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